자,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튜토리얼을 마친 참인데 저 아저씨도 살을 취할 순 있겠고, 살을 다 취해두고 돌아다니면 괜찮을란가? 왜 다 아저씨가 똑같은 애들만 있냐? 여탕에 들어가는 변태가 있어서 잠시 중입니다. 걸리면 용서 없이 감옥행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가죽을 갖고 오면 되는 것 같고. 아, 징그러운 것들. 소문 들었나? 용사 피스의 유체는 방부 처리해서 왕국 내 평화의 상징으로 전시한다는 건. 평화의 상징? 박제당했네 세상에. 이번 인간과 마주게 되기로서 인간이 승리함으로써 다시 한번 인간의 우월성을 증명한 셈이지. 하하하. 승리했다고 소문이 났어? 취한다. 계속 얻을 수 있나? 답해 써야지. 취한다. 에헤. 아, 비켜. 용사 피스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었지. 마신 톱으로서 목숨을 잃다니 정말 안타깝게 됐어. 슬라임 렛츠고. 들어가. 못 들어가냐 이거? 아, 들어가신다. 오케이 오케이. 하이 하고 나가서 월드맵으로 가지 않는 한 맵이 동는 해도 유지가 되는 그런 거네. 쪽 다 뜯어야지. 넌 뭐냐? 막이 안 걸어진다. 만약 인간 여자도 아니면서 여탕에 들어간 것이 발각될 경우 이 감옥이 같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갇혔나? 병사 외에는 감옥문을 여는 게 불가능하니 안심하십시오. 병사 살갗도 어디서 뜯어와야 된다. 쪼. 침대 위는 안 올라가지네. 왜 마족은 호시탐탐 인간계 침공을 노리는 걸까? 서로의 영역에서 평화롭게 살면 될 텐데 말이야. 몰라. 수수께끼 매뉴얼. 게임 내 모든 인간형 NPC는 어떤 방법으로든 살을 취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다만 특수 능력이 부족한 게임 초반에 살을 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아, 다른 능력이 나중에 또 생기나 보네. 저런 식으로 양면? 두 면이 벽인 경우에는 뼈가 되고 사기되는 조언이구만요. 뼈가 되는 조언은 용사님한테, 사기되는 조언은 나한테. 사이좋게 나눠가지면 되겠슈. 히히. 오케이. 상호작용에는 그 효과가 지속되는 것, 살을 취하다랑 일시적인 것, 방향 바꾸기가 있다. 일시적인 상호작용은 맵과 월드맵의 전환 시 초기화 된다. 오케이. 옷은 뭐 없지. 어우 많다. 얘를 뻗기려면 여기서 말이 걸어지나? 안 되지. 여기도 한번 가볼까? 아, 여기 아까 갔었지. 일단 그러면 여탕을 한번 가볼까? 가라이버! 구블럭. 여탕, 렛츠고! 들어갈게요. 일단 잘못 눌렀어. 벗기고 마을 남자들은 이번 토벌이 인간의 승리로 끝났다고도 좋아하는데 마귀가 정말 그런 걸까? 나는 토벌이라고 하길래 마귀로 쳐들어가 마중놈들이 전부 쓰러뜨리는 걸 상상했거든. 뭐 토벌이라면 그렇지. 잠깐 얘 얘긴 해볼 걸 그랬나? 살 어떻게 주지? 못 주나? 못 줘? 모르겠다. 잠깐만, 또 궁금해지는 게 있네. 저장 한번 하고 여기서 아저씨로 변신! 잡혔다. 아, 이러고 뺏는 거구나. 일단 얘기는 한번 해보고. 이 파렴치한 녀석 철저하게 취조해주마. 감사합니다 선생님. 얄람. 이러고 뒤집어 쓰고 잘 쓸게. 나가고. 반갑다. 인간의 마을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인간으로 분장하고 숨어든 것까진 좋았는데 무심코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분장이 씻겨져 내려가는 바람에 택해오 말았어. 흑흑. 바보 같은 놈.
얘도 뺏고 싶은데 안 되지 어떡해. 꾸물꾸물꾸물. 두두두. 일단 여기서는 저 마족 친구 빼고는 다 뜯었지. 얘는 굳이 벗길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눈에 보이니까. 잘 먹고 갑니다. 저기는 저렇게 했으니까 사골곰탕처럼 되겠다. 좋겠다. 딴 거는 덥지. 저 옷장 조사가 되려나? 안 되는구만. 비켜줄래? 비키는 것도 안 되고. 가자. 뭐 여기도 뭐 아직은 안 되는 느낌이고. 잘 먹고 갑니다. 여기서도 아니야. 잠깐만. 일단은 올라가 봐. 꾸물꾸물. 뭐지? 이 기분 나쁜 춤은 눈을 뗄 수가 없네. 이걸 치운 법을 찾아야 될 텐데. 저놈 가죽 뒤집어 쓰고 하는 것도 뭔가 있겠지. 근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 이 문 따는 법을 모르니. 오케이, 왕궁으로 가볼까 이제. 반갑습니다. 동무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뒤졌다. 내 가죽. 피스 날개 살이구먼요. 일단은 무서운 모양이네요. 하지만 저런 곳에 있어서는 횟수가 힘들겠는걸. 뭐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이니 천천히 방법을 생각해봐요. 얘기는 해보고. 피스님 당당하게 성문을 나가서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는데 어쩌다 이렇게 흑흑. 뭘까? 이번 토벌은 우리 인간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피스님의 희생이 있었으면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뭘까? 이 킬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내려가는 거구나 이건. 감옥에는 뭐 없고. 아니. 야, 이 길. 저기는 어떻게 나가는 거야? 울프드님, 사랑하던 피스님을 잃고 얼마나 애통하실까? 흑흑. 꼭꼭. 전에 페어와 프레오스님이 심하게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 프레오스님이 숲속에 오두막에 틀어박혀 왕국에는 전혀 모습을 비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랬구나. 그럴까? 피스님을 잃은 슬픔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해도 이 반역으로 쓰는 좀 많은 게 아닌지. 뭣? 저기 넌 누구냐? 욕먹었으면 꺼져라. 피스입니다. 지금 뭐라고? 모르겠어. 내가 바로 피스야. 이놈 어디서 피스 이름을 감히 국왕을 놀려. 죽여버리겠다. 기다려주셔요 나리. 슬라임? 갑자기 피스 나리 이름을 꺼낸 건 미안해요. 하지만 이야기를 듣게 만들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었슈. 인간의 말을 하는 슬라임이라니 설마. 맞아요. 피스 나리에게 목숨을 구한 그 슬라임이오유. 놀라지 말고 들으셔요. 피스 나리는 사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잠시 뼈와 살이 분리된 것 뿐이지요. 살을 돌려받으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지 너 지금. 어때요? 잘 됐쥬? 경비병! 조졌네. 어라? 이게 무슨 짓이래요? 왜 우릴 가두는 거래요? 역시 산채로 뼈와 살이 분리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건가? 그렇다면 믿게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겠구만요? 본인이 뼈가 되보면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겠쥬? 생각이 남달러. 갈게요. 저 스크롤, 저기 아마 스킬이겠지? 어떻게 하니 저기 갈 수 있을까? 일단 저 위를 가보는 게 좋겠고. 지금 못 가지 다시. 에이, 이 모습을 보면 안 되겠구만요. 바니걸, 오케이.
폐하도 가입수 신분이야. 피스님의 이른 마음에 헛몸을 반역으로 채우게 하시더니. 냠냠. 귀가 왜 남아있냐 너. 휴식시간에도 꾸미려는 노력을 게을릴 순 없지. 누가 알아? 내가 미래의 왕비가 됐지? 그래 화이팅. 냠냠. 일로 올라가면 뭐가 있나. 아 뭐냐? 용사 피스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정신은 우리 인간들 모두의 마음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 잘 생각해주고. 근무 중 이성무. 오케이 수고하고. 땡. 괜히 한번 쳐보고. 서말 들어가. 아니 이게 여기였어? 괜한 짓을 했구만. 어디보자. 저긴 어떻게 잠깐만. 저 입구가 어디지? 어디서는 뭐 관심이 없고. 아 여기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 어디. 아니 내가 뭐 하려 했지 지금? 지금 여기서 가는 길이 아닌 건가? 이 어디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뭐 없는 것 같네. 일단 바니걸 뿅. 아 얘넨 뜯어야지 참. 잘 쓸게. 바니걸은 RPG 직구로 단테 98에서부터 이어진 애를 유서 깊은 직업이랍니다. 아 그래? 그랬구만. 전 마을에 살던 평범한 여자였는데 급히 바니걸이 필요하다 해서 급하게 메이크업만 해서 동원됐죠. 왕의 곁에 머무는 바니걸을 이렇게 대충 뽑아도 경우에 문제가 없을지 뭐 팩스 알아서 하시겠죠. 그치 알아서 하겠지. 바니 당근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네. 모처럼 세상도 평화로워졌는데 지기 전에 손해죠. 나랑 놀자. 우휴 바니걸 최고다세. 어떻게 말 걸어야 되지? 슬라임 안 올라가지네. 에헤이. 그나저나 정말로 기분 나쁘고 놀 때 수가 없어. 너도. 오케이 너도. 아 벽에 가까이 붙어야 할 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돌렸으면 됐나? 벗겨 벗겨. 쏙. 이게 뭐야 내 살기. 이제야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을 기분이 드나요? 돌려줘. 내 살 돌려도 경비. 경비병을 부르시려고요. 무험하게 왕자를 차지한 스켈레톤이 퇴치되는 장면을 보는 것도 재밌겠구먼요. 웃으면서 살벌한 소리를 하네. 알았다. 어떻게 하면 내 살을 돌려줄 거지? 우선 피스나게 살을 돌려줘요. 이야기는 그 다음이어요. 무리야. 살을 되찾기 싫다 이거유. 이미 피스는 국가를 초월한 인간계 전체의 영웅으로 신격화되어 있어. 왕인 나라고 해도 마음대로 꺼낼 순 없다고. 지그들끼리 신났었구만. 애당초 이꼴로는 명령을 내려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테고. 아 그 답답한 양반일세. 피스나기는 죽은 게 아니라 뼈와 살이 분리된 것 뿐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면 되잖슈. 그게 이제 와서 무리야. 이미 토볼 때 화력과 피스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전설이 되어 있는데. 그래 저기 죽음으로써 저기 아주 그냥 꽃을 피워놨는데. 사실은 살아있었다면 전부 사기가 돼버리잖아. 그럼 나라의 체면을 위해서 피스나기가 희생한 채로 있어야 한다는 거유? 그게... 잠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토벌은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거야? 마용사 호크드의 살은 어떻게 됐지? 양쪽 리더가 죽는 바람에 더 이상 싸울 분위기도 아니게 돼서 피스의 살은 우리가, 호크드의 살은 마족의 영웅들이 챙겨서 마시 때부터 떠났지. 잠깐 설마? 그래 호크드는 죽지 않았어. 지금은 살길 분리되어 뼈가 되어있을 뿐. 그가 자신의 살을 되찾는다면 다시 한번 마족들을 이끌고 인간계로 침공해 올지도 몰라. 지금 당장 토벌의 실패 인정하고 마족의 침공에 대비해.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런.
그래. 이미 호크드의 살은 매장돼서 썩었거나 화장해서 다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 그래, 분명 그럴 거야. 아무리 마용살에도 살이 없으면 단순한 스켈레톤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하하하. 괜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지. 에이, 마음에 안 드네? 그냥 이 평화를 지켜보자고, 응? 너희들에게도 왕의 권한으로 평생 놀고 먹는데 아쉬움이 없게 배려해줄 테니까. 예, 폐하! 본부들 하겠습니다. 피스의 살은 인간계의 평화를 위해 기부했다 생각하고, 용사님, 보아하니 이 양반은 안되겠슈. 이미 평화에 푹 절어서 움직일 생각이 없는거유. 그러고보니 피스나리에겐 동료가 한 명 더 있었쥬? 그 양반에게 부탁해보면 어떻겠슈? 그 수밖에 없을 것 같네. 잠깐, 내 살은 어쩌고. 튼튼해 보이는 살긴 잠시 빌릴게. 마족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말로 문제가 없으면 그때 돌려주지. 꼭 돌려줘야 돼? 울프그드의 살 능력. 고정되지 않은 오브젝트 NPC를 밀어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허. 능력은 단차와는 상관없이 접촉 가능하면 발동.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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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어떻게 먹어, 그래서. 됐다. 이걸로 이제 내 친구, 남은 친구 더 보러 갈 수 있는 거겠고. 좀 뒤집어 쓸까? 아니, 이게 아니라. 후드. 짠. 니 살 쩔더라. 말도 안 걸어지네. 이건 왜 있는 걸까? 나중에 또 뭐 어디 쓰는 데가 있겠지? 아니, 왜 계속 일로 와? 좀 내려가. 말이 다 안 걸어지냐? 아, 이것도 밀리네? 얘는 왜 밀리지? 어디다 쓰라고? 모르겠다. 왜 다 말이 안 걸어지냐? 얘는 어떻게 밖에 먹지? 어디 올라가야 되지? 아, 이렇게 해봤구나. 아니, 몰라. 일단 잔반 확인하러 가자. 아이, 뭐야 이거. 지나갈게. 얘를. 아니, 이게 아니라. 아니야. 아, 안 올라가지네, 이거는. 아. 까비. 됐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밀어서 옮기고. 녀석은 왕이 되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렸어. 바니걸들에게 둘러싸여 희희낙낙하는 꼭이라니 정말 생각해도 분통이 터져. 부러운가? 넌 그것밖에 안 되는 녀석이었냐? 정말 실망이다, 울프그드. 뭐 더 불러야 됐었나? 난 오로지 일편단심. 사랑하는 건 한 사람으로 족한데. 한 명 정도는 소개시켜줄 수도 있잖아. 저런. 바니걸 한 명 정도는 나한테도 소개시켜줄 수도 있잖아. 나도 빠니걸이랑 살고 싶어. 친구끼리 취향이 잘 맞네. 해치워버리쥬. 그래. 뭐야. 꺼져, 울프우드. 지금 니네 얼굴도 보기 싫어. 빠니걸이용. 위험해라. 이 모습으로 접근하는 거 힘들 것 같네. 하이. 옆에서 말 걸어볼까? 빠니걸? 이런 누추한 곳에 무슨 일로? 설마 절 만나러? 눈을 떼지 못하는구먼유. 잘 쓸게. 아니다. 다른 살도 한번 써보자. 짠! 겁나 질러대네, 그냥. 누군진 모르겠지만 난 지금 신기해 불편해. 어서 꺼져. 아따야. 이 여자는? 아, 얘도 안 돼. 오직반 이걸. 이게 뭐야? 내 살이! 피스나게한테 마족이나 슬라임이어도 사랑했을 거라니 뭐니 말도 잘도 말하더니 아주 가관이유? 니가 그걸 어떻게. 잠깐, 말하는 슬라임 설마. 싫은 말이쥬. 설명 중이에요. 그럼 피스는 죽은 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 뼈와 살이 분리된 바람에 죽은 것처럼 보인 것 뿐이지. 그럴 수가. 그렇다면 캬후! 피스가 살아있다. 으이? 엄청 기뻐하네요. 근데 좀 상상했던 거랑은 다른디? 울프드 자식 꼴 좋다. 이걸로 그 자식은 피스가 살아있는데도 마음의 슬픔이 어쩌고하면서 많이 걸들이 둘러싸여 지낸 뻔뻔한 놈이 됐어. 피스가 원래의 모습을 멀쩡하게 인간계로 한다면 어떤 소동이 벌어질까 상상만 해도 짜릿해. 어떻게 하면 피스의 살을 도로 대체할 수 있지? 나도 최대한 협력할게. 캬캬캬. 뭐 이후에 어쨌든 협조해준다면 고맙지. 난 지금부터 마귀의 동행을 조사하러 가려고 하는데 살을 빌려줄 수 있어? 네 살에 불꽃 마법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야. 물론이지! 편하게 써! 꼭 피스의 살에 되찾아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랄게! 너도 이제 끝이야, 울프드! 깨깨깨! 남자의 집은 참 무섭구먼요. 화염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걸로 뭘 태우는 걸 텐데 뭐 태울 만한 게 있었던가? 감이 안 잡히는데 나무를 태우나? 일단 궁금한 건 한번 확인해 볼까. 얘를 못 밀어? 나무를 태울 수 있나? 아, 나무 태운다 써있던 것 같았는데 방금? 나무로 된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듯하다. 때로는 불에 붙이거나 얼어붙은 물과 녹을 수도 있다. 우휴! 바닉을 채운다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나무를 태워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게 또 있겠지? 왕궁... 지나갑시다. 이걸 태운다 해서 근데 뭐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나중에 오자. 여신한테도 한번 가볼까? 뭐 달라진 게 있을까? 말을 안 걸어지니 원? 에이. 자 그럼 옆 동네로 넘어가서 감옥에 있던 그 친구 어떡하지? 지나갈 수 있을까? 감옥에 있던 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딴 데 들어갈 만한 데가 있었나? 뭐 저 얼어있던 거야 이거? 아 살짝 얼어있었구나. 요거를 녹이고. 이거 근데 잡아 당기는 거는 안 되잖아. 여긴 좀 더 나중에 능력 생기면 오는 데 같고. 지하 감옥에 있던 친구. 비켜. 아 지하 감옥이 아니지. 여기가 아니지. 마을에 있던 지하였지. 어떻게 안 되고. 지나가자. 마쪽 가죽 얘를 뺏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얘를 돌릴까. 너도 반응을 좋아하니? 반응이 없네. 하얀 살이라서 저기 취향이 아닌가? 뒤흔들면 태워버린다. 안 되고. 쟤를 어떻게 해야 돌릴 수 있을까? 저건가? 여기 구멍 뚫린 거를 안 써먹어 봤잖아. 그러고 보니까 됐다. 요러고 슈 꽉. 아 됐어. 다른 거 더 먹을 만한 게 있을까? 저 항아리 같은 것도 한번 봐야지. 이걸 여태 안 보고 있었네. 아니 이게 타네? 태워버릴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 굴뚝으로 들어가면은 일로 나와서 뒤지겠지. 들어가시긴 하나 근데? 궁금한 거 못 참지. 아 뜨거. 아 드시지 않는구나. 까비. 됐다. 두두두두. 그럼 이걸로 이제 마족 쪽에도 들어갈 수 있겠지. 프리패스 온. 온천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이. 뭐하니? 호코드님의 유치는 방부철에서 왕궁의 평화의 상징으로 전시한단 모양이야. 여기도? 결국 용사란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는 서글픈 직업인 거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구나 그래도. 그러면은 호코드 걔도 어디서 이직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번엔 마족과 인간 사이의 싸움은 마족의 완승이었지. 서로 승리했다 하는구나. 마영 호크도님의 희생으로 인간 침공되는 대장을 잃고 아무런 성과 없이 퇴각했으니 말이야. 꼴 좋다 인간놈들. 그래 잘 쓸게. 남자의 아름다움도한 때야. 젊음만 믿고 관리를 게으려면 결국 눈물 짓는 건 자신이라고. 관리 잘했어? 잘 쓸게. 딴 건 뭐 없지. 여기가 큰 집 같으니까 쬐깐한데 먼저. 아 맛있어 보인다. 우리 집 책장에 있는 슬라임의 기원이라는 책 읽어봤어? 그 저자가 이 집에 살았다는데 책 내용이 너무 파격적이라 말해서 쫓겨났다나봐. 지금 막이 어딘가에 숨어 산다던가? 그래 읽어봐야겠네. 슬라임의 기원. 슬라임은 인간과 마족 양쪽에서 혐오당하는 대표적인 괴물로 그 기원은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여겨져왔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결과 슬라임에게도 인간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높은 지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 대화하고 있지. 심지어 마족과 슬라임, 인간과 슬라임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믿기 힘든 옛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뭣? 왜 슬라임이랑 왜? 그 모습은 평범한 마족이나 인간과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한때 인간과 마족, 슬라임이 같은 종족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 인간과 마족 양쪽에서 화를 내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으려 한다. 이 책 누가 썼대요? 참 배우신 양반이네요. 오케이. 아 읽을 생각은 없었어. 옷장 못 털고 잘 쓸게. 너냐? 이 미친 스켈레톤이 자기가 호크호드님이라고 말해서 난동을 부리지 뭡니까? 산산조각 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 희귀종 몬스터니 감옥에 가둬두겠습니다. 잘했다. 이 경비사를 뜯어야 되는 거잖아. 겨울 못하네. 기다려봐. 아 여기 기다려봐. 나무 통일은 안 올라가졌지. 까비. 저도 호코드님과 같은 이 마을 출신으로서 호코드님을 동경해서 변사가 됐죠. 호코드님 왜 죽어버리신 겁니까? 어흐흐. 없어? 에이. 아, 도운천. 마계의 자랑 천연 안반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피로도 풀리고 피부도 매끈매끈해진답니다. 그렇구만. 매끈한 피부 잘 쓸게. 남탕에 들어가는 변태가 있어서 감시 중입니다. 그러면 용서 없이 감옥행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또 남탕에 들어가는 변태야? 호코드는 참 좋은 녀석이었지. 어릴 때부터 인사성도 바르고 모두에게 친절하고 왜 좋은 마족은 일찍 죽어버리는 걸까? 이번 승전으로 여자들은 신난 모양이지만 난 싸움 싫어. 인간이든 마족이든 다치고 죽고 하는 게 별로야. 그래요. 돌려. 돌려. 곰탕 우리자.
에헤. 슉. 인간들은 장작으로 물을 내어서 온천 흉내를 낸다지 뭐야? 웃겨서 정말. 또 한 번은 마중의 문화 승리네. 여긴 자연 한반. 이번 싸움에 여세를 몰아 인간계로 쳐들어가서 인간놈들을 싹 쓸어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마족은 평화를 사용해서 살려니까. 돌아. 너도. 여기서 남자 쓰면 잡혀가겠지? 안 잡아가? 꺄 안 해? 꺄! 쫓겨나네? 일부러 체포돼서 마족병사의 살을 취할 생각이었는데 마계에서는 감옥에 갇힐 정도지는 아닌가 봐요. 그런 거야? 위에 올라가 보자 그럼. 여긴 뭐 있나? 아따야. 깨부수는 게 안 되잖아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지? 일단 이거였겠네. 이걸로 이렇게 태우고 난 내려가고. 아유 내려가. 설마 한참 돌아가야 되나? 일로 안 올라가시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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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일로 가면 되지. 그래. 여기 나무통이 왜 있었겠냐, 그래. 쫄았다. 잠깐만. 알았어. 나갈게. 근데 굳이 이 상태로 내길 필요는 없었잖아. 난 저기 위에서 대기하고. 멀다. 돌아. 제발 고속. 이건 안 쳐줘. 한 바퀴 빙 도는 것만 해주네. 세상에. 힘들었다. 벗어. 이러고 일단 뒤집었어. 짠. 여기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거는 마신상이고지. 여기 일단 여기는 패스. 왕궁 지나갑시다. 저 슬램은 저기서 뭐 하는 거? 뭐하니? 말도 안 걸으시고. 저런. 이거 살까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호크호드의 살구먼요. 이런 곳에 있는 걸 보니 다행히 호크호드가 살아있다는 건 마귀에 알려지지 않았나봐요. 뒤타격게 하려면 저걸 호크호드보다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할 텐데. 하지만 저런 곳에 있어서 회수가 힘들겠는걸. 일단 왕궁 내부를 좀 더 조사해봐요. 호크호드한테 말 걸어보는 걸 깜빡했구나. 왜 나왔냐? 당신의 죽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간놈들에게 복수를 내가 해줄게. 유체를 안치하는 데는 저도 참가했죠. 블리로사님이 물을 얼린 사이에 모두가 저곳으로 호크드님을 옮겼습니다. 부디 표의 잠드시게. 물을 얼려야 되는 건가? 난 이거 밀어가지고 발판 삼을까 싶었는데. 일단 저기 감옥 좀 갔다 오자. 두두두두. 비켜줄래? 감옥이 어디였더라? 여기. 헤이. 젠장.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별거 없네? 에이씨. 지나갑시다.
시도는 해보자. 에이, 안 되네. 자, 그럼 올라가 볼까. 뭐하니? 호커드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BV님은 내 코미미들만의 곁에 두고 항락에 빠진 나날을 보내고 계시죠. 뭐 호커드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랬지만요. 이 벽이 깨질 것 같냐? 일단 슉! 여기 쓸모 없고. 피비님은 이번에 인간의 토벌을 저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새로운 마족의 왕으로 즉위하셨죠. 이제 슬슬 네코미 위에서 벗어나 국정도 돌봐주셨으면 좋겠어. 좋으련만. 내가 도와줄게. 이곳은 왕궁인 동시에 철벽의 요새이기도 하죠. 섣불리 침공했다가는 곳곳에 배치된 대포가 불을 뿜을 겁니다. 그래. 수고하고. 길이 이상해. 뭐하니? 실내에서 대포로 공격한다는 게 편해 보여도 실제로는 충격파의 반동에 건물을 피해가기도 해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우, 귀 먹먹해지겠다. 이성 어딘가엔 그런 단점을 보완한 레일형 대포가 배치되어 있다는군요. 저 옆에 있네. 이거 옮겨지나 그럼? 오, 되네. 근데 잡아 당기는 게 안 되네. 가볼까. 아, 이런 건 뜨거워서 밀 수가 없다? 그럼, 아, 얼음으로 이제 불 끄고 그런 게 되겠나? 오케이. 근데 뭐라 했더라? 아따, 취향. 폐하는 매일같이 놀고 먹기만 하고 이 나라의 국정 귀찮을 것 같냥? 내게는 걱정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이 길을 다는 순간 나는 평소에 나와는 다른 또 다른 내가 되지. 베이비, 평소에는 베이비 같은 닭살로든 말하네. 그래, 고생이 많다. 잘 쓸게. 옥상에서는 뭐 없지? 여기도 좋은 꼭 있네.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그냥 들밀어 볼까. 하이. 뭐냐 니놈은. 짐의 유흥을 방해하지 말고 싹 꺼져라. 어이, 집어 던지는 거 봐라. 못난 힘이 저렇게 세대유. 울프도 나길 정도나 돼야 대적해볼 수 있겠구만유. 한번 그걸 해볼까 그럼. 동물결에 대고 있는 동안은 내게 인권 없다고 생각해도 돼. 베이비, 헤이 베이비, 날 너무 외롭게 만들지 말아줘. 얼리랑 성분이 나와버리잖아. 내코 냥냥. 와우, 덤벼라. 섞어. 응? 니놈 기억났다. 마신전에서 만났던 인간전사. 오, 에이 질까 보냐. 응. 아무튼 이걸로 이제 벽에 들러붙었다가 되는 건가? 휙. 얘네도 밀리네. 사람이 밀려? 사람이 밀 줄은 몰랐지. 그럼 궁금한 거 하나만 더 확인해보자. 나가지냐 너? 아, 거기까지는 안 되는구나. 쟤 길 막은 건 아니지. 아니, 망한. 내가 또 할 거 다 해두고서는 바보같이 하고 있었구만. 이게 지금 목재 테이블이잖아. 이거를 태워버리면 되는 거지. 이것들이 걸리적거리니까 얘네가 밀리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비켜줘. 비켜 비켜 비켜. 이러고 태우고 태우고 올라가지지. 이러면 됐어. 날 좀 봐. 황 뭉개버린. 뭐야 이 이상한 춤을 놓을 때 수가 없어. 그리고 실례합니다. 촥! 이게 뭐야? 내 살이! 어휴, 살이 쫙 빠져서 몰라보겠슈.
이건 사실 빠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벗겨졌잖아. 다이어트의 혁명이래유. 크흑, 이런 걸로 내 특기인 힘도 발휘할 수 없어. 무엇보다 아무도 내가 왕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하잖아. 싫어 싫어 싫어. 이 나쁜 놈들, 내 살을 돌려줘.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다. 너희는 어떻게 인간계를 침공할 계획이었지?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침공한 건 너희들이면서. 침공이 아니라 토벌이쥬. 피스나리는 마족이 인간계 침공을 저지기 위해서 마귀로 오셨을 뿐이니까요. 무슨 헛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우린 인간계를 침공하려고 계획한 적 없어. 어우스들은 엉터리 정보야. 진짜 마비노기 생각나네. 모리안 키홀. 여신님이 알려주신 예언이 엉터리일 리 없쥬. 시체 밑에도 소용없슈. 너희 마족의 영웅들은 마시탑에 집결했잖아. 그것은 인간계 침공을 위한 사전 준비 아니었나? 무슨 소리야. 그건 인간들의 침공을 막기 위한 준비였는데. 인간들의 침공을 막아? 얼라리? 뭔가 이야기가 안 맞기 시작하는데요? 인간이 마계를 침공하느니 너희야말로 어디서 그런 엉터리 정보를 얻었지? 엉터리 정보라니? 마신님께서 알려주신 예언이라고. 인간계 용사인 피스가 인간 영웅들을 거느리고 마신탑으로 침공해 올 거라고 말이야. 그게 사실이라도 당신들 마신한테 속은 거유. 인간들의 침공이라는 핑계로 인간계를 침공하려는 계획인 게 뻔하잖슈. 아우 침공 침공. 너희야말로 여신에게 속고 있는 거지. 토벌이라는 구실로 마계를 침공한 건 너희잖아. 에? 용사님 듣다보니 나도 헷갈리기 시작했슈. 용사님 생각은 어때요? 다른 마족의 영웅들도 조사해봐야겠군. 특히 호크호드의 자리를 보관돼 있는 난 아직 안심할 순 없어. 그렇네요. 호크호드보다 먼저 회수할 방법을 생각해보쥬. 그때까지 네 사는 우리가 맡아도록 하지. 젠장. 그냥 체념하네. 고정되어 있지 않은 소형 오브젝트와 NPC를 들어올릴 수 있다. 오브젝트랑 NPC. 일단 외워는 두고 한번 써볼까? 어딨냐? 이거는 뜨거워서 안 되고. 어디 있을만한 게 이런 식으로. 앞에다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오케이. 사람은 아 뼈다귀도 들고 불 속에도 넣어서 태워보는 건 안 되네. 아 됐다. 이것도 들어? 이건 무거워. 오케이. 저기는 어떻게 가는 거지 근데? 아 저기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왜 안 나죠 이거? 이거 뭐 있나 이거? 이러면 여기다 두세요 느낌인데. 아니 이게 없어? 널 빠뜨리는 건 안 되냐 까비? 이렇게 되는 걸 봤으니까. 슉. 이걸로 어지간한 건 다 빨아먹을 수 있게 됐구만. 가만 있어봐. 저기는 어떻게 가야 될까? 얼음 얼리는 것부터 일단 어떻게 해야겠지? 자 일단 또 세이브 한번 하고 여기도 한번 확인을 해야지. 녹이고 갈아입고 던지고 갈아입고 녹이고. 에이 일단 다 태워버릴까? 사람 있다. 어 뭐야. 우와 나의 아이스 미스 드렉션에 완전히 걸렸군. 허수아비에 걸려둔 내 망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 눈 속에서 춥지도 않슈. 얼음 마법에 달린 내게 이 정도는 추위도. 응? 잠깐만 이제 보니 그때 멍청한 인간 마법사로군. 그때 끝내지 못한 승부를 내려 찾아온 건가?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니. 너와의 승부 이후 개강을 거듭한 끝에 만들어낸 마법 어무름의 초록. 이 정도는 용사님의 화염 마법으로 미리 말해두겠는데 이 얼음은 화염 마법으로 녹지 않아. 그럴 수가. 호크호드의 복수야. 얼음 감옥 안에서 사이좋게 동선하라고. 하하하. 어쩌지? 안 녹네? 조졌네? 체인지! 아 잘 들리네. 오케이. 너 일로와. 기다려봐. 저기 데워 좀 해야겠다.
어디 보자. 반갑습니다. 말이 안 걸어지네. 아, 저 그냥 망토만 둔 거 그건가? 나의 완벽한 아이스자일이 이럴 리가 없는데. 얼음 너머로 피부의 모습이 언뜻 보인 듯도 하고. 슉. 이게 뭐야, 내 살이. 어쩜 이렇게 살면 깔끔하게 발라냈대요. 가정교육을 잘 받았나봐요. 사람을 생선 취급하지마. 생선 취급은 아니죠. 생선 뼈 취급은 했지만서도. 그렇지, 그런 얘기가 있었지. 생선 뼈 곱상하게 잘 발랐냐면은. 응. 사람을 생선 뼈 취급하지마. 이럴수가. 이런 꼴로는 얼음 마법도 쓸 수 없어. 무엇보다 괴물 취급받는 스켈레톤을 어떻게 살아. 나쁜 놈들, 내 살 돌려줘.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돼. 용무가 끝나면 돌려주지. 용무라니. 마족에게 인간계를 침공할 뜻이 없다는 걸 확인하면 바로 돌려줄게. 뭐? 인간계 침공? 바보 아냐? 우리가 뭐 때문에 인간계를 침공해? 햇볕은 뜨겁지, 온천도 없지, 잡초 때문에 짜증나지. 너희 마족의 영웅들은 마신탑에 짓거렸잖아. 그것은 인간계 침공을 위한 사전 준비 아니었나? 무슨 소리야? 그건 인간들의 침공을 막기 위한 준비였는데. 이 양반도 PV라는 마족 영웅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흠, 일단 물을 얼릴 수 있게 됐으니 호크호드의 살을 회수하러 가주. 그럴까? 얼음 마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이거는 들어올릴 수는 있나? 아, 니가 아니라 너 PV. 아, 안 들리네. 오케이, 너는 여기 있어. 집안도 봐야지. 뭐 없어? 책. 아예 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리빙 포인트. 야생 슬라임이 벽을 타고 집으로 침입하는 걸 막기 위해선 벽 위에 돌을 군데군데 올려두면 효과적이다. 원놈이 이런 책을 썼대요. 슬라임에 대한 횡포여유. 위로 가면. 어, 마사토키 깔깔쓸랑 개그집. 빨리 회복마법을 쓰자면 전멸하게 써. 그럼 써. 얼렁. 깔깔. 여기를 어떻게 간다? 얼어서 꿈쩍도 안 해? 녹여 그럼. 자자자자자자. 저 얼음을 다 녹여야 되는 건가? 번거로운데? 얘를 어디다 치워? 두고. 슬슬 어지간한 능력들이 이동하고 하는데는 물이 없게 되려나? 저걸 하려면 내일로 돌아가야 되고. 아이, 거슬려. 이거는 밀고 나와야 되는 거고, 저거는 통은 부셔버릴 되는 거고. 저기를 가는 길이 또 뭐가 있나? 아, 몰라. 저 문서 같은 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기로 하고. 비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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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뭘까 이거? 아 진짜 겁나 신경 쓰이는데. 일단 이거 슈? 지면 위를 공중부양할 수 있다. 아 그치, 이삭이 쓰면 피스나게 살도 회수할 수 있지 않겠슈? 서두르자.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리고 BV 셔. 에헤, 여기가 오고 싶었어. 너 뒤집어 써도 돼 이거? 호호커드님 살아계신 겁니까?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너무나 닮았어.
네 살은 모르겠고 잘 비켜. 밀어! 이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밀고 싶었으니까 밀어두고. 뭐 장전이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더 할 게 있었지. 있었지. 살 주인 한번 보러 가야지. 비켜. 여기였지. 아니 도망갔잖아. 코드님 살아계셨던 거니까 그럴 리 없지. 너무 닮았어. 야 튀었잖아. 제대로 안 지켜? 뼈 따고 어떻게 했대? 슉! 버려. 어디 보자. 어디로 튀었어 이놈. 아 그냥 마을 밖으로 나온 거야? 이런. 자 이러면은 저기 피스 가죽이 뺏긴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인데 어째? 어디 보자 일단. 아, 일단 그냥 가야지. 수고가 많아. 으쌰. 없네. 어라? 피스 날개 살길 어디 갔대요? 일단 저기로 들어가서 조사해보자. 여기 들어가려면 우부그드 밀어 제끼고 코코드로 날라가고. 어떻게 된 걸까? 이런 짓을 할 놈이라면 한 사람밖에 없쥬. 코코드인가. 하지만 뼈다귀인 호커드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 살을 가져간 거지? 우린 여기까지 오려고 별의별 고생을 다했는데. 그러게요. 혹시 공중보행을 하지 않고도 이곳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는 게 아닐까요? 땅 파서 어디로 왔나? 비밀 통로라. 있을만한 장소로 저 장식 뒤쪽 정도밖에 없는 것. 한번 지어보쥬. 어떻게? 어이, 녹네? 아니! 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기다렸다. 이런 도둑놈 같으니 피스 날개 사료를 내나요? 허락도 없이 남의 살을 가져가는 건 비열한 짓이오. 게다가 그 살에 뒤집어 쓰고 본인 행세를 하다니 너무 비열해서 구역질이 날 정도요. 자기 살에 빼앗긴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있긴 하요. 지는 말이쥬. 스마일, 나한테까지 데미지가 들어오니까 그만 울어. 슬라임은 빠져라. 내가 용모가 있는 그쪽이 용사 쪽이다. 죽을. 땅굴에 파서 왕궁으로 침입한 건가? 왜 도망치지 않는 거지? 나야 찾을 수고를 들어서 다행이지만. 도망쳐? 마족의 용사인 내가 인간 용사인 널 상대로 도망친단 말이냐? 너를 쓰러뜨리고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나의 사명은 변하지 않았어. 이 살은 그것을 위해 잠시 빌린 것일 뿐. 너도 내 살을 가져갔으니 불만 없겠지. 호크드. 나 역시 너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었어. 너를 쓰러뜨린 것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다는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 살을 되찾기 위해 마계와 인간계를 오가는 사이 내 안에서 어떤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 정말로 인간이 정의이고 마족이 악일까? 난 이번 모험에서 많은 마족들을 만났어. 네 동료들을 포함해서. 하지만 도저히 그들이 악인으론 보이지 않았어. 처음엔 마족이 마신에게 속고 있는 거라 생각했지만 마족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여신에게 속고 있는 것으로 보이겠지. 호커드, 네 생각은 어떻지? 넌 이상한 녀석이군. 하지만 실은 나도 너와 같은 의문을 떠올렸다. 그것도 아마 너보다 더 먼저. 바로 네가 내게 파이널 임팩트를 사용했을 때. 왜 너도 쓸 줄 알아 그거? 마신님은 말씀하셨다. 파이널 임팩트는 진정한 용서만이 쓸 수 있는 스킬. 자기 희생의 각오 그리고 동료들을 믿는 마음이 없다면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할 스킬이라고. 어떻게 네가 그걸. 설마. 그래 나도 마신님께 파이널 임팩트를 받았다. 전투에서 내 쪽이 압도했기에 쓸 기회는 없었지만. 그럴 수가. 마신님께서 날 진정한 용사로 인정하고 내려주신 파이널 임팩트를 인간 용사인 너도 쓸 수 있었다. 그렇다는 건 사악한 여신의 수호라고 생각했던 인간 용사 역시 진정한 용사란 뜻이 아닌가. 생각해보면 마족이 인간을 적대하게 된 근원은 마신님의 예언이 있었다. 인간계를 돌아다녀보니 인간들 역시 마찬가지인 모양이더군.
이번 침공 역시 여신에게 시작된 시작났네. 내 스스로가 뼈가 되어 보고서에 알았다. 마적과 인간의 규정 짓는 것은 살의 차이일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것을. 그 증거로 이렇게 인간의 살을 뒤집어 쓴 것만으로 난 간단히 인간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대체 마신이란 뭐지? 여신이란 뭐고? 인간들과 싸우기 전에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졌다. 말이 많아. 아무래도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듯하네. 함께 협력하지 않겠어? 협력? 날 믿나? 협력이란 표현이 싫다면 살을 인질로 함께 행동한다 해도 좋겠지. 그렇군. 어차피 내 살이 네 수중에 있는 한 섣불리 덤빌 순 없겠지. 너도 마찬가지고. 협력하겠다. 그때까지 이 살은 내가 맡아주지. 서로 인질극이야 이런 건. 오, 뜨거운 연기가 되기 시작했슈. 근데 아까부터 자꾸 끼어든 이 기분 나쁜 슬라임은 뭐지? 네 애완동물인가? 누가 기분 나쁘고 그래요. 이 게임이 마스코트적 존재인디. 그랬어? 마스코트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침인지 콧물인지 모르겠네. 액체부터 좀 어떻게 해보지 그러나. 내 콧물이 어때서요? 내 콧물이 어때서요? 자자, 다투는 건 나중에 하고. 확실히 신전신 여신님이 계신 곳 건너편은 출입이 금지된 성역이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성역에 발을 들이는 건가? 천벌받을 일이지만 지금은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먼저로군. 그럼 출발하쥬? 합류했다! 어이, 든든해진다 이거? 파티가? 좋구만.